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자, 독일어 발음 중에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아이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아이는요. 자, 요거 원래 안데 위에 움라우트가 붙었죠. 위에 이렇게 땡글땡글하고 붙은 아이들을 우리가 움라우트라고 불러줍니다. 이 움라우트가 붙는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안데 아 위에 움라우트를 땡글땡글 붙이면 얘가 어떻게 됐냐? 애가 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아가 아니라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소녀라는 뜻인데요. Mädchen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원래 아라고 읽었다면 Mädchen이라고 읽고 싶었겠지만 위에 땡글땡글 움라우트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어떻게 읽느냐? Mädche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Diet 살 뺀다는 뜻의 그 우리가 다이어트 하죠? 그게 Diet입니다. 독일어로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움라우트가 아니라면 Diet 했겠죠? 그러나 움라우트가 있기 때문에 Diet. 자, 그래서 요 아이는 애 발음이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배우실 발음은 으입니다. 으. 이건 무슨 발음이냐면 오 위에 땡글땡글 음라우트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사람이 미쳤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즐겁게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발음입니다. 독일어 발음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발음이 이 양대 산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산맥이다. 두 번째 산맥은 어디 있냐? 바로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움라우트 녀석. 이 움라우트 녀석이 삼총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녀석은 아가 아니라 애다 이랬죠.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데 제가 굉장히 쉽게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일단 발음하면 으 이렇게 합니다. 자, 대충 따라해 보세요. 뭐 어차피 맞게 할 리가 없죠. 그냥 따라하는데. 네, 이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자, 무빌. 얘는 무슨 뜻이냐면 가구란 뜻이에요. 무빌 이렇게 합니다. 퀴어퍼. 퀴어퍼. 얘는 몸이란 뜻이에요. 몸.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빌. 무빌. 얘는요. 퀴어퍼. 퀴어퍼.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음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으라는 발음이 나오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그 발음을 결정짓는 요소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세 가지. 여러분 지금 이 발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이 발음 강의를 들으면서 혹은 새로운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간에 이 발음이 어렵다고 하면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발음을 결정짓는 요소는 세 가지밖에 없다.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요소는 혀입니다. 혀. 두 번째 요소는 그렇죠. 입술이 되겠죠. 세 번째를 잘 모르시는데 세 번째는 공기압입니다. 공기압. 예를 들어서 아와 하. 아와 하. 이렇게 하면 공기압만 다른데 소리가 다르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소리를 결정지어요. 이거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이 발음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눈을 찡긋하고 발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도 않고요. 혹은 입안에 있는 입천정을 움직여봐. 혹은 야 너 어금니로 발음해 이런 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발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건 입술이랑 혀인데요. 아, 왜냐면 요 경우에는 이 그 소리의 세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평상시대로 그냥 소리를 내면 되니까. 자, 입술하고 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기억하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자, 으 발음은요 마치 우와 같습니다. 오와 같아요. 뭐가 오와 같냐면 입술 모양이 오와 같습니다. 오,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으 발음은요. 애와 같습니다. 애와. 뭐가 애와 같냐면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직접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뭐가 애 발음과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혀가 애 발음과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입술로는 오 하면서 혀로는 에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에에에 으으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제가 입술 먼저 해볼게요. 오오오 으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엔 제가 다시 한번 혀를 먼저 해볼게요. 에에에 하다가
에에 으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비스로다가 마지막으로 입술 먼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오오 하다가 오, 으, 으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으 발음을 하자고 하면 다들 입에 막 힘을 주고 이상한 모양새를 만들어서 독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발음을 하나, 맥주랑 소세지를 매일 처먹어야 저런 발음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모든 발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의 모든 발음은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만약에 그 발음에 어떤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거나 이상한 입 모양새로 말을 해야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요, 평생 그렇게 말을 하고 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 발음을 만들 수 있어야 그 발음이 진짜 발음이고요. 그래도 그럴 게, 오 하는데 오 입술이 불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에 하는데 에의 혀가 불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단지 그걸 합쳐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합쳐본 경험이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없었던 거니까 처음에 좀 어색할 뿐, 연습을 하시면 금방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 발음 어떻게 하냐면, 자, 그냥 으 바로 하셔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혀부터 한번 해보세요. 에에에에에 으 하면 끝납니다. 입술부터 한번 해보세요. 오오오 오오 으 하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으 발음 배워봤어요. 네, 여러분, 이번에 배우실 발음은요, 또 땡글땡글 움라우트가 붙어있는 으 소리입니다. 으. 자, 으는요, 우리가 8호 앞에 배웠던 으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발음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앞에 배웠던 게 으라면 요번에 배울 이 녀석은요, 으가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는 여러분 거의 알고 계시죠? 거의 뭔가 이렇게 섞어서 냅니다. 자, 일단 발음 한번 보시죠. 튜요, 튜요 이렇게 하시고요. 얘는 뭐냐면 문이란 뜻입니다. 문. 뭔가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이제 튈 건데 문이 있어야 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메뉴, 메뉴. 이건 우리가 식당에서 찾는 그 녀석입니다. 뭐가 맛있을지 열어봐야 하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으 발음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실히 연습을 했다면 아주 쉽게 그냥 끝납니다. 자, 보세요. 이 녀석은 입술과 혀를 역시 분리할 건데요. 입술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입술은 우라고 합니다. 우라고 하는데 혀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합니다. 이. 우, 이가 합쳐지는 거예요. 우, 이. 자, 그래서요. 으가 됩니다. 으. 자, 입술 먼저 한번 해볼까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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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하시면 되고요. 이번엔 반대로 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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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녀석도 역시 입 모양이 편안하게 나와야 됩니다. 억지로 만드시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섞는 그 규칙을 생각하시면서 편안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우실 아이들은요, 두 개의 모음의 조합입니다. 조합. 그러면 두 개의 모음을 나란히 한 번씩 말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아주 특이하게 이 두 개의 모음이 생기면, 두 개의 모음이 붙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개의 케이스가 있어서 그 세 개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세 개 지금 봐도 외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 우리가 짐을 공부하다 갑자기 모음이 불규칙한 방향으로 튀었을 때, 그 녀석인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그때 여러분 머리에 기억이 남으실 거예요. 자, 보시죠. 이 녀석을요, 우리가 I라고 읽습니다. I. 자, 그리고요, 이 녀석을 OE라고 읽습니다.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죠? 이상하죠? OE라고 읽으세요. 자, 이 녀석도 역시 OE라고 읽습니다. OE. 자, 이렇게 되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 배우실 알파벳은 SZ입니다. SZ, 이 녀석인데요. 생긴 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 녀석은 독일어에만 있는 독특한 알파벳인데요. SZ. 이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일까? 어떻게 발음하는 걸까? 자, 이걸 생각하기 전에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SZ예요. SZ. 무슨 얘기냐면 여기 S가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생김새도 뭔가 이렇게 S에 뭔가를 이렇게 닮은 것 같기도 해. 그렇죠? 과연 이 SZ는 S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SZ는요, 간단합니다. S 두 개를 줄여서 SZ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SZ 하나는 S 두 개와 똑같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SZ가 S 두 개와 똑같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근거. 발음이요. S 두 개 있는 경우와 SZ 하나 있는 경우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 SZ는 S 두 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옛날에는 S 두 개 있는 단어들이 거의 없고, SS 대신에 죄다 SZ를 썼었어요. 옛날 옛적에. 그런데 이게 언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편하게 이렇게 변해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SZ가 탁 풀어져서 SS로 지금은 거의 변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봐도 두 개는 똑같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주의사항은 아직도 일부의 단어에서는 SZ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SS보다 많이 볼 수는 없지만 SZ도 흔히 볼 수 있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우리가 S 두 개처럼 싹 발음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S 두 개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S보다 약간 더 강하게 해주면 그게 S 두 개의 발음이 됩니다. 자, 보시죠. 얘는 뭐냐면 슈트하세 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에흐라는 알파벳이 있는데 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R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독일어에선 에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발음은 슈트세 이렇게 했죠. 세는 SS 이렇게 두 개 발음이죠. 네, 길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 스트리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스트리트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자, 다음에 푸스 보시죠. 푸스 얘는 발입니다. 발. 자, 그렇게 해서 SZ라는 녀석이 등장하면 그냥 간단하게 약간 센 S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 배우실 발음은요, S입니다. S. 좀 전에 SZ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하나만 있는 S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발음은 S가 아니라 지읒 발음이 납니다. 보세요. Sommer 이렇게 합니다. Sommer. 자, so가 아니라 so예요. so. 그렇다고 조는 아니죠. 조. Sommer는 아니겠지. 어떻게 합니까? Sommer 이렇게 하시고요. Person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가끔 시옷 발음도 납니다. 그건 가끔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느끼한 지읒 발음이 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우실 알파벳은 대입니다. 대. 요 녀석이죠. 대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주 편하네요. 그냥 너는 대구나.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영어로 D인데 D나 대나 사실 말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왜냐면 D, 대 이렇게 바뀌는 모음은 실제 발음에선 그 단어 내에서 정해지지 이 알파벳 자체가 모음까지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젤 이렇게 읽죠. 디젤. 그렇죠? 예, 얘면 D, 얘가 대라고 해서 대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그 D와 똑같다. 대다 얘는. 자, 부를 때만, 불러줄 때만 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 이 대는요, 가끔가다 무슨 발음을 갖냐면 무슨 발음을 갖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무슨 발음을 갖습니까? 이 대는요, 가끔가다 무슨 발음을 갖냐면 트 발음을 갖습니다. 그렇죠. 트 했잖아요. 이 손이란 뜻이에요.
손. 뭔가 이 영어로 핸드와 좀 비슷하죠? 자, 그런데 오,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똑같네요. 그죠? 똑같아요.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서는 트라고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뒤에 나오면 무조건 트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2번 N 다음에 트다. 자, 뭘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N 다음에 트 소리가 나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N 다음에 대가 나오면 얘는 항상 트 발음이 난다. 그래서 엔트, 엔트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엔데는 이 조합은 보통 단어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서 트 소리를 내면서 끝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대라서 대라고 읽으면 되는데, 자, 이 경우 주의사항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배우실 발음은요, 하입니다. 하. 이거 뭐 굉장히 쉽죠? 왜냐면 내가 봐도 하로 보이네요. 그냥 하 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읽습니다. 함부어거. 함부어거. 함부어거는 함부어거란 뜻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어. 이거 어디 갔습니까? 왜 우, 흐르가 아니라 우어가 됩니까? 이 하는요, 모음 뒤에 나왔을 때는 무음 처리가 됩니다. 모음이 딱 나오고 하가 나왔다. 그럼 이 하는 없는 셈 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어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하가 등장하면 혹시 모음과 같이 있지 않나 잘 보세요. 그런데 대부분 모음 뒤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단어의 맨 앞에 나올 때를 제외하곤 어지간해선 모음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자음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음 모음 섞여 나오니까 뒤에 나왔으면 모음 나오고 자음 나왔겠지. 그러면 그 하는 묵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웬만하면 앞에 있는 하만 읽어주고요, 뒤에 있는 하는 아마 안 읽어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리하게 이 하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 배우실 발음은 엿입니다. 엿. 자, 이건 뭐 엿. 자, 어색하시죠? 예, 네, 어색한데 이런 경우 요거를 딱 부러지게 외워 놓으셔야 돼요. 발음부터 보시죠. 이거 재킷이라는 뜻인데요. 재킷, 우리가 입는 옷. 이야케. 이렇게 읽습니다. 이야케. 자, 자케라고 하고 싶죠?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알지만 이거 이야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년이란 뜻이에요. 이응에, 이응에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야, 중에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이엇, 이엇. 자, 이렇게 읽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이번에 배우실 발음은 입실론입니다. 입실론. 자, 이거 참 이 이름부터가 유상한데요. 입실론이라고 하고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나오냐 뒤에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입실론, 영어로 치면 Y의 발음은 앞에 나왔을 때입니다. 요가, 요가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얘는 쉼톰, 쉼톰 이렇게 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유이 발음입니다. 유이, 유이. 쉼, 쉬, 유, 유 했을 때 그 발음입니다. 쉼톤. 네, 여러분, 이번에 배우실 알파벳은 에어흐입니다. 에어흐는요, 독일어의 어떤 독특한 발음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가 독일어의 독특한 발음이긴 합니다. 하지만 얘는 독특한 발음 중에서 약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 보면 우리가 R 생각나죠? R과 어떻게 다르냐? R은요, 혀를 살짝 굴려서 내는 소리입니다. R 이렇게. 그런데 에어흐는요, 에어흐 얘는 이 목구멍 깊은 곳에서 떨림을 만들어서 내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냅니다. 에어흐, 에어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흐흐, 우리의 흐흐처럼 내면 되는데, 우리의 흐는요 그렇게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라기보다는 어떤 소리냐면 그냥 센 소리입니다. 센 소리. 그런데 에어흐는요, 이 흐 소리는 세다기보다는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말에 흐 하면요, 흐흐흐 이렇게 합니다. 아주 깊지 않아요 소리가. 그냥 바람이 세게 나온다. 으보다 세면 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에어흐는요, 이 안쪽에서 흐하고 떨려줍니다. 떨리면서 혹은 살짝 마찰이 일어나면서 나는 소리가 에어흐다. 그런데 이 소리의 위치를 보면요, 기역 소리랑 비슷해요 여러분. 기역 소리. 에어흐라고 생각하지 않고 에어그 해볼게요. 에어그. 그그그. 그그그. 그도요. 그도 약간 바깥쪽에서 그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 바깥쪽 그죠. 안쪽 그 해볼게요. 안쪽 깊은 곳에서 그. 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목청 안에서 닿아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닿으면 그가 되고요. 안 닿고 이게 밀당. 달랑말랑 하면서 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소리가 납니다. 닿아버리면 그, 안 닿으면 흐흐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얘를 살짝 이용해서 말하는 소리가 에어 되겠습니다. 에어. 간단해요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복잡한 발음은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렇게. 독일 사람들도 자기네 매일 쓰는 말인데 어려운 말이면 안 했지. 쉬우니까 하는 거지. 쉬우니까. 우리가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하고 혹은 소리로만 듣고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될 수 있는데 이 개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기억 나오는 그 위치보다 좀 더 깊을수록 좋고요. 거기서 닿아버리면 기억이 되니까 안 닿고 하고 소리가 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보시죠. 하이제. 하이제. 얘는요 여행이란 뜻입니다. 에어로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이 경우는요 편하게 라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 하지만 정석은요 어디까지나 라이제 이렇게 해주셔야죠.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어떤 나라 이름이죠. 꼬헤야 꼬헤야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배우실 단어도 바로 앞에 배운 것과 똑같은 에어흐입니다. 에어흐를 왜 다시 끌고 나왔느냐 하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에어흐는 이제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통 때는 흐 소리가 난다 요거였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묵음 처리가 됩니다. 묵음 처리 뭐냐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처럼 그냥 소리가 안 나버리는 거예요. 없는 스펠링처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얘는 이야, 1년 할 때 년을 의미합니다. 이어, 영어의 이어랑 똑같아요. 이야, 이야 이렇게 하는데요. 자, 얘가 이제 야 소리가 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 녀석도 모음 뒤에선 묵음, 요 녀석도 모음 뒤에선 묵음에서 묵음, 묵음 2단 콤보. 그래서 여기까지만 소리 나고요. 뒤에는 묵음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웃기고 있죠. 자, 그래서 야 이렇게 하시고요. 요크아트, 요크아트. 자, 여기서도 모음 뒤에 묵음해서 트 소리가 납니다. 요크아트 이렇게요. 만약에 소리가 났다면 요크트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왜? 모음 뒤에 있으면 오 다행이다.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배우실 발음은 파우입니다. 파우. 파우. 그런데 이 생긴 게 V처럼 생겼지요. 하지만 이 녀석은 V가 아니라 파우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독일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부터 파우다. 파우. 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빠란 뜻이에요. 파터. 파터.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뭐냐 하면 마치 F처럼 소리가 납니다. 얘가 파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터지. 어디 가겠습니까? 자, 얘는요. 당연히 그러면 포겔이 아니죠. 포겔 하고 싶은 마음 저도 알아요. 알지만 얘는 포겔입니다. 포겔. 자, 포겔은 무슨 뜻이냐? 새라는 뜻입니다. 새. 포겔. 얘는 파터. 자, 그러니까요. 얘가 애초에 파우라며. 그러니까 얘는 파터고. 그렇죠? 자,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 파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요렇게 생긴 녀석이 피읍 소리를 내버리면 우리가 아는 그 V 영어로 치면 V 이 언제 그런 소리가 나나요?
victory 영어로 할 때 그 V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의문이 생겼다면 저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나오니까 다음에 알려드려야죠. 네, 이번에 배우실 발음은 V입니다. V. V. 이 녀석은요. 이 녀석은 우리가 영어로는 W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그런데 이 녀석의 발음은 영어의 V 소리가 납니다. 바로 앞에서 배웠던, 그렇죠? 바로 앞에서 배웠던 녀석이 분명히 V처럼 생겼는데 P 발음이 났죠. 그렇죠? 그러면 V 발음은 누가 내느냐? 걔를 얘가 내고 있다. 그러니까 돌고 도는 발음의 세계,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V구나. 자, 그래서 Wasser라고 읽습니다. 얘는 물이란 뜻이에요, 물. 그리고요, 얘는 샌드위치라는 뜻이죠. 샌드위치. 얘는 어떻게 읽습니까? 샌드위치. 샌드위치.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를 빼고 읽으면 고개 고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네. 네, 이번에 배울 발음은 자, 마지막 녀석이고요. 마지막 녀석 Z입니다. Z. 자, 어떻게 발음하냐면 쌍지 발음이 납니다. 우리말로 약간 세게 쯔 소리가 난다. 그래서요. 소금이라는 뜻이죠. 잔츠. 잔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설탕이라는 뜻이에요. 주커. 주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쌍지 발음이구나. 얘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Z죠. Z니까 영어에서는 느끼하게 Z 발음이 납니다. 독일어에서는 얘가 Z입니다. Z. 그러니까 독일어에서는 얘가 세게, 강하게 Zalt, Zucker 이렇게 소리가 응축돼서 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A, Abend, E, Korea, I, Tisch, O, Mond, U, Blume, F, Freund, N, Name, K, Kalt, P, Papier, L, Leben, T, Teller, M, Mai, X, Books, E, Mädchen, Gepäck, Sänger, Diät, Ö, Öl, Möbel, Körper, Öffnen, Ü, Tür, Grün, Menü, Parfüm, Ei, Ei, Eis, Eu, Heute, Freund, Eu, Käufer, Fräulein, SZ, Straße, Fuß, Weiß, Soße, S, Sommer, Person, Sonne, Situation, D, Hund, Diesel, Mond, Süd, H, H, Hamburger, Stuhl, Uhr, Ohrring, J, Jacke, Junge, Ja, Y, Yoga, Joghurt, Symptom, Mythologie, R, Reise, Broschüre, Frucht, Korea, V,
Vater, Vogel, Vergangenheit, Visum, Weh, Wasser, Sandwich, Whisky, Waffel, Z, Salz, Zucker, CH, Buch, Ich, Milch, Chor, IG, Honig, Salzig, Lustig, Hungrig, SP, Spielzeug, Spiegel, Spitze, Spiel, ST, Stuhl, Stufe, Stäbchen, Steuer, PF, Apfel, Pfeffer, Kopf, Kampf, QU, bequem, Qualität.